부산 서구 이곳에는 프로방스라는 이름의 산 좋고 물 좋은 꽃마을이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영남의 대표적인 강 낙동강이 훤히 보이는 부산 서구의 꽃마을 뒤편 이곳에 자리 잡은 왠지 조금은 이색적인 공간 건물의 앞마당부터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건물의 내부로 살짝 들어가 보면 다양한 작품들과 미술 도구들이 한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아마 어떤 미술가의 작업 공방으로 보이는데요. 마침 나타난 수많은 꼬마 친구들. 이 꼬마 친구들이 이곳에 자리 잡은 예술 작가님들일까요? 그렇게 우리 꼬마 친구들을 따라서 이 건물의 2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꼬마 친구들과 함께 수업이 한참인 선생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의 손에 들려진 좌충우돌 꿈꼬마 예술단이라는 문구가 보이시나요? 바로 부산문화재단에서 후원하고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2 꿈다락 문화학교 꿈꼬마 예술단의 현장입니다. 이렇게 산 좋고 물 좋은 부산 서구의 꽃마을에 있는 이곳은 꿈꼬마 예술단이 진행되고 있는 부산학생 꿈터 2022에서 2024 우수진로체험처로 지정되어 있는 부산자연예술인협회 문화공간 아트인 네이처입니다. 선생님의 설명과 함께 이런저런 미술활동을 하고 있는 꿈꼬마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어느덧 8년차를 맞았다는 미술교육 꿈꼬마 예술단의 시작은 이곳 꽃마을에 자리잡고 활동을 하던 조각가가 마을의 어떤 초등학생의 미술 숙제를 도와준 것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에 예술가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이 어떤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조용하던 산골마을, 꽃마을에 이렇게 시끌벅적 아이들의 예술 활동으로 모처럼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부산 서구 꽃마을에는 이렇듯 예술가와 함께하는 자라나는 꼬마 친구들과 함께하는 문화공간 아트인 네이처 그리고 꿈꼬마 예술단이 있다는 것을 부산자연예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부산문화재단에서 후원하는 꿈꼬마 예술단은 부산 서구의 산 좋고 물 좋은 꽃마을 언저리에서 진행되는 청소년을 위한 미술교육으로 주입식 교육과 미디어 교육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자연과 함께 자연 속에서 오는 예술적인 감수성을 키워나가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로 벌써 8년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예술 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꿈과 희망을 줌으로써 좀 더 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교육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